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제8대 중앙회장 선거가 이번 달 31일 치러집니다. 김광한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전 중앙회장과 조양현 전 한국 장애인 고용 안정협회장이 출마한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박준성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지체장애인협회 제8대 중앙회장 선거에 김광한 후보와 조양현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기호 1번 김광한 후보는 대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주요 공약과 제7대 회장 임기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 장애인 의회 정치 대화과, 장애인 복지정책위원회 설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장협이 바로 서야 장애인 복지가 바로 선다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저를 지지해 주셔서 나머지 4년간을 마무리하고 또 우리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지장협이 선두에 맏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 많은 지지와 성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조향현 후보도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기자 초청 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지역 특화 사업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지회 운영, 장애인 주차구역 권익공원센터와 장애인 정치 아카데미 설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장협의 주인이신 모든 지장협 회원들 그리고 시도협회장 및 시군구 지회장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지장협의 미래를 짊어지고자 합니다. 저 조양현이 반드시 중앙회장이 되어 지장협의 미래 초석을 다지는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한편 협회장 선거는 오는 31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준성입니다. 경남 남해군에서 보물섬 남해 2017 전국 장애인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20여 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그 현장에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구화 끈을 단단히 고쳐묶고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하는 선수들. 패스와 슛 점검을 마친 이들에게 코치진의 당부가 이어집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다치지 않게 얘기하면서 하고 즐겁게 하는 거 알겠지? 잔디밭 위에 오른 선수들의 열정은 국가대표 선수 못지않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17 전국 장애인 축구대회 현장의 모습입니다. 전국에서 지적 청각, 시각장애인 축구 20여 개 팀이 출전한 대회는 선수들이 발전해가는 기회에서 나아가 함께 소통하고 자신감을 찾아가는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합 당일뿐만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마치고 나서 단합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참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장애인 축구대회를 많이 이렇게 응원할 생각입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성남 한마음 버처스 선수들의 경기와 선수들의 후기를 담은 특집 프로그램 성남 한마음 버처스 함께라서 좋다가 복지TV를 통해 오는 27일과 28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서울시 청년회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의 신청자 모집 접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마감 결과 지난해보다 2,020명 증가한 8,329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자격 확인과 가구 소득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한 후 신청자의 활동 계획과 지원 동기, 지원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대상자 5,000명을 다음 달 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선정 여부는 발표일인 21일 저녁 6시 이후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첫 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이 개장했는데요. 장애계도 이 개장식에 참석해 서울로 7017 개통을 환영하며 인권과 평등의 도시 서울을 기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계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7017의 사람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수용시설 폐쇄 길과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의 길,
의사소통 권리 보장의 길 등 세 가지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장애계가 요청한 장애인 탈시설, 활동 보조인, 노숙인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경기 지역 청소년 버스 요금이 내렸습니다. 당장 이번 달 27일 시내버스는 1,000원에서 870원으로 내리고 7월 말부터 마을버스 요금도 100원가량 인하됩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고등학생 최미연 양. 한 달 최소 교통비만 6만 원이 넘는데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으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버스 요금이 되게 많이 드니까 부모님한테도 좀 되게 미안하고 할인이라도 받거나 어느 정도는 그냥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경기도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율이 오는 27일부터 현재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청소년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버스업체, 시군과 협의해 이뤄낸 겁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현재 성인보다 20% 할인된 1,000원에서 870원으로 낮아집니다. 좌석형과 직행좌석 버스도 30% 할인폭이 적용되고 특히 경기 순환버스의 경우 최대 780원이 저렴해지는 셈입니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는 오는 7월 29일부터 100원가량 내려갑니다. 할인 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은 경기도와 버스업체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버스업계에서도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은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민관 협력으로 공공 요금을 인하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요금 할인 대상은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으로 경기도에서는 9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청주의 한 자원봉사 단체가 지난 2015년부터 지역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밥차를 운영하며 무료 급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원봉사 단체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재영 기자입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라는 이름을 단 트럭 한 대가 청주에 위치한 강내 복지회관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청주의 강내 복지회관에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이 개최됐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봉사대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이날 봉사활동은 강내면 자원봉사대가 주최하고 청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며 KV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IBK 기업은행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자녀들이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국가에서 행사하는 데는 참석하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맛있어요. 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한참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별도로 그 어르신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줘서 우리 면민 전체 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밥차는 지난해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19,7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봉사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미용 봉사라든지 뭐 이렇게 뭐 풍물, 음악, 노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식사는 식사답게 이렇게 모시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도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43개 읍면동 지역을 순회하며 50여 차례에 걸쳐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대한노인회가 효창공원 일대에서 효창동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짜장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효창공원 인근에서 거주하는 노인들과 함께 짜장면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다양한 공연을 즐겼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가정의 달이면 가정에서 다 행복하게 지낸 분도 있지만은 또 이제 고독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효창공원에서 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짜장면을 같이 나눔으로 해서 나눔과 배품을 통한 음식의 문제보다도 그런 정서를 만들겠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나눔 행사를 앞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경북 안동시에서 안동시민의 화합과 단결의 장인 제57회 안동시민체육대축전이 열렸습니다. 비상하는 안동의 힘, 신명나는 화합체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축구와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종목과 수상 오토바이 등 이벤트 종목 총 29개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올해 축전은 시 군구 단위로는 전국 처음 종합체전으로 열리는 의미 있는 대회인 만큼 시민 모두가 즐기고 화합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장미축제와 봄꽃 대향연이 명품 꽃축제로 인기를 끌면서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울산 방문의 해로 이 울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축제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정열적인 사랑의 꽃말인 빨간 장미가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세계장미협회에서 선정한 명예장미도 화사한 자태를 뽐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는 국내 최대의 장미원에 270여 종, 300만 송이의 장미가 선보입니다. 관광객들은 매혹적인 장미의 향기에 빠지거나 사진과 영상을 담느라 분주합니다. 장미축제에 오니까 뭐 꽃향기도 맡고 가족들하고 와서 나들이도 하고 내년에도 장미축제 또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꼭 찾아오고 싶네요. 동화 속 장미 이야기를 들려주고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테마존도 운영됩니다. 매일 밤 뮤지컬 콘서트, 팬텀싱어 스페셜 공연, 로즈 관악제 등 다양한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에는 꽃향기비, 작약 등 10여 종의 봄꽃 6천만 송이가 화려한 물결을 이루며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냅니다. 200종류가 넘는 화려한 장미 300만 송이가 있고 멋진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봄 여기 울산에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5월 꽃축제는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금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여가 활용과 가족 화합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가족과 함께하는 식문화 생태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70명의 장애 아동, 청소년, 보호자와 가족들이 농장 투어, 딸기 따기 체험과 가족 사진 촬영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 가족 김 씨는 체험 활동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고 서로의 상황과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금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 가족의 고충을 이해하고 장애 가족이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과 지역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18일 장애인 이용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는 제14회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1부 어울림 축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 부스를, 2부 명랑 운동회는 청팀과 백팀으로 자웅을 겨루는 단체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품이 제공돼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화합과 통합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변화하는 지역 색채를 반영한 2017년 서울로 가족 걷기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들이 2인 이상 팀을 이뤄 중림동과 회현동, 서계동과 만리광장을 걸어보고 스탬프 투어 체험과 포토존 체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미션 부스 등이 준비돼 있어 체험을 통해 지역 고유한 문화 특성을 알아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02-362-3348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한국언론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나눔봉사 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번 수상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앞으로의 다짐을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50플러스 중장년 세대의 인생 이막 지원을 위해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 서포터즈를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서포터즈에 참여하는 50플러스 세대에게 1일 4시간 근무라는 부담되지 않는 근로 형태에 월 90만 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포터즈 지원 신청은 서울시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02-2092-0001 또는 2092-0008로 하면 됩니다. 서울 구로구가 오는 30일까지 서울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국내 유일의 어린이 영화제로 영화는 내 꿈을 향한 길을 주제로 53개국에서 출품한 644편 가운데 예심을 통과한 142편의 작품을 구로 아트밸리 예술극장, 구로 신도림 CGV 등지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예매는 서울 구로국제 어린이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촛불로 있는 5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세월호 유가족 등 아픔을 겪은 시민들이 참여한 민주대행진과 전야제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가 장애인이 여행하기 편한 천년고도 경주 여행을 위해 전국 장애인 관련 단체장을 초청해 경주시 팸투어를 가졌습니다. 현재 경주에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관광 도우미 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는 가운데 경주를 방문하는 장애인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이 새로운 도약 미래는 친환경 농업이라는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의성군은 앞으로 10년간 총 683억 원을 지원해 친환경 농업 육성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의성군은 비전 선포식과 함께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센터 개소식도 함께 열었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이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예천군청과 군의회 신청사 상냥식을 가졌습니다. 신청사는 예천읍 대심리 일원에 부지 41,893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를 보이며 올해 말 준공된 뒤 내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1년도 채 안 남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년도 안 남은 대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여러 대회에 출전해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데요.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은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나 항상 메달을 싹쓸어 오던 쇼트트랙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전세계 장애인들의 축제 동계 패럴림픽이 이어서 열린답니다. 내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열리는데요. 평창에서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장애인 바이애슬론, 장애인 알파인 스키, 장애인 스노우보드 네 종목이 열리고요. 강릉에서는 휠체어 컬링과 장애인 아이스하키 두 종목이 진행됩니다. 평창에서 진행되는 네 종목은 눈밭에서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타면서 누가 더 잘 타는지 보는 건데요.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에는 스키와 사격이 결합된 경주입니다. 그래서 스키를 타고 가는 중간에 선수들이 준비된 관역을 향해 총을 쏘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장애인 스노우보드의 경우에는 이번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선택된 종목인데요. 스노우보드를 타고 눈으로 뒤덮인 산을 내려오는 경기예요. 강릉에서 펼쳐질 휠체어 컬링과 장애인 아이스하키의 경우에는 평창에서 열리는 네 종목과 달리 팀으로 출전하는 단체전 경기들인데요. 남녀 구분 없이 팀을 이룰 수 있답니다. 하지만 아이스하키도 여자 선수가 참가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실제로 여자 선수가 참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휠체어 컬링은 반드시 남녀 혼성팀으로 구성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특히 휠체어 컬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팀도 세계적인 수준이라 하니 동계 패럴림픽 때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되겠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동계 패럴림픽에 대해서 저 호준이가 공부 많이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정부가 얼마 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국가나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을 발표했는데 이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자리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